네. DM1 좀 헷갈리고 계시죠? 앞서 말씀드린 게 저희 MB 제품의 파워풀 퍼포먼스. 메모리가 4개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i7 제품이 장착되고, 울트라 브라이트 뷰를 탑재하게 돼서, 기존의 해상도에서 풀 HD를 지원하는 MB 제품. 거기에 메탈 액션의 세련된 디자인, 플러스 빅스타의 빵빵한 오디오까지 포함하는 MB 제품. 다음은, 1인치 미만의 1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인텔 AMD의, 물론 AMD는 시간이 좀 다릅니다만, 인텔 AMD의 풀 퍼포먼스의 디멜라이트 제품. 자, 그러면 요번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. 11.6인치의 똑같이 CULV 울트라 로우볼티지 제품을 탑재한 11.6인치의 제품입니다. 네, DM1의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1.5kg 언더입니다. 1.5kg라면 배터리 포함된 거고요. 1.5kg 포함 92%의 풀사이즈 키보드를 시연해서 좀 더 모빌리티를 강조하시는 분. 13인치의 DM3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2kg 언더였습니다. 하지만 500g 하면은 저희가 소고기 한근하면 600g 정도 되죠? 엄청난 부분인데 500g 정도를 커팅당한 1.5kg의 11.6인치 고해상도. 자, 그러면 이 제품은 배터리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? 기본적으로 9.75시간입니다. 이 부분도 저희가 벤치마크를 통해서 제 테스팅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.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제품을 강조하기 때문에 커넥팅은 기본적입니다. 그래서 와이드밴드도 고객이 원할 시에는 저희가 인티그레이트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. 11.6인치의 HD, LED, 1366의 728P. 지금 넷북과 디넬라이트의 공존하는 에어리어에 11.6인치의 이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넷북에 부족한 부분들이 해상도에 대한 불만, 배터리에 대한 불만, 퍼포먼스에 대한 불만이었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해소하는 제품이 11.6인치의 DM3보다는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사이즈도 앙증맞고 그리고 시간도 기본적으로 10시간 연체가 9.75시간 거의 대동소이하는 플러스 퍼포먼스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. 네, 뭐 아까 말씀드린 걸 쭉 정리를 한 거고요. 기본적으로 9.75시간에 11.6인치의 CULV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제품에는 여러 가지 커넥티비티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네 가지만 왔을 때 메인스트림 제품에서 커넥티비티가 가능한 부분들을 모두 소화하는 저희가 프로덕트 데피니션을 준비를 했고요.